안녕하세요. 하나예요. 알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6월 모의고사 점수 올리는 방법을 한번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드리고자 올해 정시로 서울대학교 입학하신 이든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우! 아, 원, 투, 쓰리! 네,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충분.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6월 모의고사를 풀어보기 전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려고 제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풀어보실게요. 아, 강민이 이길 것 같은데. 아, 너무 자신 있어.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A few moments later. 끝! 끝! 아, 자, 좀만. 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채점을 해봤는데 so sad.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어요. 현역 어디 갔어? 선배 어디 갔어? 여러분 과외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 다행히 이거 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보니까 6월 모의고사를 지금 이 실력으로 보면 조금 많이 마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외를 통해서 6월 모의고사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든님만 믿겠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 저번에 알파랑 아나가 한 실력 테스트를 바탕으로 과외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그냥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곤 했었는데 좋은 문제집이 나와가지고 하나 갖고 와봤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1하고 파트 2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은 문제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는 건데 파트 2는 소재로 나눠져 있어요. 수능특강 같은 거 보면 간접연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소재가 나와 있는 유형편을 통해서 그 수능특강에서 간접연계 될 만한 문제들이 여기서 기출문제를 찾아가지고 쉽게 풀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집이 굉장히 좋은 게 답지가 엄청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엄청 잘 끊어져 있고 문제 해결 전략들이 문제 유형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국어 문학 같은 경우도 1차수가 나와 있고 유형별로 차근차근히 접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알파는 고전시가를 어려워하고 고전시가 중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길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1일차나 3일차를 알파한테는 숙제를 내줄 거고요. 아나는 다른 현대시가 들어있는 다른 1차들의 숙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네, 제가 2구역 1타 강사 우리 이든 쌩님을 모셨습니다. 저번에 아나가 틀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순서 문제는 먼저 이렇게 주어진 문장들이 있죠, 맨 위에. 이게 먼저 잘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네. 영어는 한국말처럼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배열한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 읽으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집이 끊어 읽는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건 진짜 꼭 답지라고 멀리 해야 될 게 아니라 답지를 씹어 먹으면 기출을 좀 부실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주네요. 맞아요. 아까 문제 찾기도 굉장히 잘 돼 있던데? 그죠? 맞아, 유형별로 이렇게 세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긴 유형, 여긴 소재 이렇게. 알파는 언어학과인데 네. 문학의 어려움을 조금 느끼더라고요. 많이 느껴요. 숨겨주려고 했는데 많이 느껴요. 네, 일단 월성화 16경가라는 고전시가의 문제를 틀렸었어요. 네. 이건 작년 수능이거든요? 20학번인데 20학년도 수능을 틀렸네요? 이게 너무 열심히 풀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다 좀 흘려준 거죠. 방송을 그죠. 프로 방송이니까 프로 이거봐라. 여러분 고전시가가 나오면은 해석이 잘 안 돼서 틀리는 게 많죠.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황사같이 익숙한 작품이 아니어가지고 해석이 안 돼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 유황사가 익숙한 작품인가요? 그럼요. 아, 그런가요? 이게 나는 뭐? 이런 보기 문제가 고전시가에 나왔다 하시면은 해석부터 가려고 하지 마시고 보기부터 읽어보세요. 평가원이 나는 이렇게 해석하길 원해 라고 먼저 주는 거예요. 어때요? 제 과외로 좀 이제 6평 좀 잘 보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사실 혼자 할 때는 이런 해설집이 잘 돼 있어도 좀 막막한데 우리 이든 선생님께서 이 답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걸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독학으로 후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저는 이걸로 공부장 열심히 해와가지고 네, 가져가세요. 드릴게요. 이든의 신빙성에 이제 해가 가지 않도록. 그럼요. 제가 가르쳤는데 잘 봐요. 그죠, 그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잘 하셨나요? 네, 잘하죠. 늘 잘해왔죠. 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6월 모의고사 평가를 풀어보면서 실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자신있지? 사실 좀 힘들었어요. 향상될 네. 데가 없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공평하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넷.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한 거. 자, 하나, 둘, 셋. 안 급했어. 오늘 허세 떨지 마. 일어나 준다. Thousands of tears later. 영화 봤어요 이거? 무슨 영화인데요? 전우치전. 전우치전? 봤죠. 강동원 나오는 거잖아. 이거 대사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도사놈이라.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도사는 무엇이냐? 탁 던지고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죽음. 잘한다. 집에 이런. 아나의 시험지에 비를 내리고. 다 풀었어요? 네. 오, 나의 끝났어. 저 왜 끝났어요? 잠깐만, 잠깐만. 검토하는 거. 오케이, 끝났네요. 네, 채점을 끝냈는데 아, 결과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알려주세요. 아, BGM은 이렇게 잘 알려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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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눈 감으세요. 아, 꼭 안 감아드릴까 여러분. 자, 축하드립니다. 네, 나영이가 이겼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럼요. 잘 찍으셨나 봐요. 아, 근데 뭐 제대로 채점한 거 맞아요? 근데 원래 채점하다 보면 아니 우리 선생님을 왜 의심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야, 니가 뭐 좀 싸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어땠어요? 이제 풀어보고 나니까. 아, 제가 사실 처음에 풀 때는 좀 감이 잘 안 잡혔는데 슬슬 풀고 좀 연습을 해보니까 사실 데이지가 차오르더라고요. 너무 오래되긴 했어 우리가 좀. 과외 처음 받아보니까 과외를 괜히 받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푸는데 선생님 가르침이 되게 쏙쏙 들어와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풀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조금 그래도 머리 좀 쓰는 친구였구나라는 것도 기억이 나고 아, 그래도 이제 남은 수능까지 최신 기출 분석도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최신 기출 이렇게 돌리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제 6월 평가원이 지나갔고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까지 기출 분석을 명심하시고 바로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방금도 얘기를 해줬지만 이 문제집만의 장점이 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선생님 없어도 되겠구나. 그럼 그렇지. 답지가 너무 상세하게 선생님급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아 뭐 굳이 뭐 나 혼자서 이렇게 문제집만 있으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자세했다. 선칭. 이렇게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채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나 이제 일자리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이제 과외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전 그래도 우리 이든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봐봐요 좀 배워요. 이걸로 끝나야 돼. 칭찬으로 이렇게 페퍼를 나누는 거 이런 딸랑이들이 문제라니까요. 딸랑이를 우와 막 얄랑박이 끼는 사람들? 아 나 얼굴 얼굴 자 근데 시험 누가 이겼어? 여러분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도 이제 남았잖아요. 6평은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런 기출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얻으셔서 같은 학교에서 바랍니다. 줄대 들어와. 네, 좋아.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풀수록 문제집 열심히 풀어가지고 기출도 잡고 응?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 잡고 응? 11월 모의고사가 아니죠. 이제 11월 모의고사. 그죠. 12월 실전 수능까지 꽉 잡으시길 바라용. 바라용? 맞아요. 바라용. 바라용. 구독. 좋아요. 나도 부탁해. 안녕.